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암을 만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헬리코박터균의 정말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암은 정말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걸린 후에 발견이 돼서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가령 지금 당장 괜찮다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몇 개월 후에 암이 이미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20대, 30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위암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라고 하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 사람들의 70%가 가지고 있지만 증상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헬리코박터는 질병과 관련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특히 위암의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면 위암이나 위염, 그리고 위궤양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식품들이 개발되고 약물들이 권장되기도 하고 예방되기도 합니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효과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몸이 더 악화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만 없애도 위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주범이고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을 정말 많이 높입니다. 환경이 깨끗한 곳에 살수록 헬리코박터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의 노폐물이 최대한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 적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의 좋은 음식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좋은 정말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이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영양소가 풍부해서요. 유해균을 억제하는데도 정말 큰 작용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헬리코박터균인데요. 이 오일을 매일 섭취하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위궤양과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이 감염을 제거하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좋은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세계 10대 식품 중에 하나인 이 브로콜리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세계적으로도 항암식품임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브로콜리에는 위장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궤양과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역인데요. 이 미역의 섬유질은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기도 합니다. 미역의 끈끈한 섬유질이 위와 장에 헬리코박터균이 부착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자주 섭취할 수 있는 손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꿀, 프로폴리스, 뭐 다양한 다른 식품들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식품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탁에 자주 올리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매일 질리도록 먹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면 헬리코박터균의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이것을 꾸준히 그리고 자주 돌아가면서 드시면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과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